교육 현장에선 실무와 최신 기술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경기도가 실무에 강한 반도체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 경기대 반도체 장비업체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쓰는 장비와 최신 기술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발한 건데요.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실제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반도체 분석 장비입니다. 반도체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제작 후 잘 만들어졌는지 점검하고 분석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는 장비를 접하고 배울 기회는 드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다시 교육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취업하고 나서 저희 장비들을 보게 되면 좀 당황하거나 이런. 이에 경기도가 차세대 융합기술원, 경기대 반도체 장비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로 교육을 진행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무는 물론이고 최신 동향도 반영돼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이론 같은 것들은 좀 배우긴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실습할 기회는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도 해보고 배우면서 실제 직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인 경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8주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도내 강소, 중소기업의 수요 중심형 실무 기술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유대학을 통해서 직업계고 학생들, 그다음에 교원 연수 과정,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등 경기도는 다양한 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는 이번 시범 교육을 기반으로 향후 도내 대학에 확대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